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샘물과 같은 보여른을 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첫째 단, 둘째 단은 했었어요. B플랫, 그 다음에 E플랫, 이 부분에 D-7, 대리코드 넣었어요. G-7, F, 그 다음에 바로 또 D-7, 1도 부분에 B플랫 부분에 D-7, G-7을 넣은 거예요. E플랫. 그다음에 여기는 1도인데 끝나기 전에 2도 5도로 끝나요. 그래서 C-7, 그다음에 F7을 넣었어요. 다시 해볼게요. B플랫. D-7, 3도요. 6도, G-7. 그다음에 C-7. 그다음에 F7. F7 아시죠? 셋째 단이에요. 찬송가 보세요. F7. F에서 이름을 오음 내리는 거예요. 이건 반음이고 오음이요. 처럼 D-7, G-7, 그 다음에 F는 2도 5도로 나눌 수 있죠. C, C-7, F. 그 다음에 다시 3도 D-7, G-7, E플랫. 그 다음에 둘째 단과 마찬가지로 C-7, F7, 그 다음에 B플랫 서스포 칠 거예요. 서스포는 뭐죠? B플랫 코드죠. C플랫, 레, 파. 서스포는 네 번째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을 따라 해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3에서 3음 끝날 때는 B플랫 보통 1도로 끝나잖아요. 여기서는 1도가 B플랫이에요. 그래서 B플랫, 서스포, 3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셋째 단 다시 해볼게요. B플랫, 그 다음에 여기는 한마디씩, 아니 한박자씩, F7, B플랫, 그 다음에 B플랫 부분을 D-7, G-7, 그 다음에 C-7, F, D-7, 그 다음에 G-7, C-7, 여러 개 복잡한 거한거 같은데요. 그거 아니고 B플랫 1도를 3도 D-7하고 G-7으로 편곡한 거고요. 그러니까 1도 B플랫이면 아 D-7나 G-7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는 F가 5도예요. 5도는 2도 5도로 나눈다 그랬어요. 5도는 2도면은 뭐죠? B플랫의 2도는 C마이너죠. 그러니까 C-7, F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F분이 있을 때는 F는 옆으로 좀 밀고 C-7을 먼저 치고 F 치시면 돼요. 그거밖에 없어요. 바꾼 게. D-7, G-7. C-7. 그러니까 B플랫에서 나오는 마이너7을 지금 다 집어넣은 거예요. B플랫, 그 다음에 C마이너가 마이너죠. 그 다음에 D마이너, 3도, 그 다음에 4도는 E플랫이고요. 그 다음에 5도는 F고 G마이너. 그러니까 C마이너, D마이너, G마이너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. 원래는 장조밖에 없는 음들을 이렇게 마이너를 써서 집어넣은 거예요.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천천히. 여긴 그대로 E플랫 찬송가대로 하고요. 여기서 D-7, G-7. 여긴 바로 3도. D-7, G-7.
연습해보세요.